올해 추석은 짧은 연휴 기간 때문에 첫날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추석 교통 연휴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언제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측이 되나요? 12일 오전에 이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고,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4일 오후가 25%, 추석 당일 오후 출발이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추석 당일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귀경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8시간 30분, 강릉까지 4시간 40분, 광주까지 7시간 10분, 그리고 목포까지는 8시간 30분이 예상됐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모두 3,300만 명, 하루 평균 67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정부가 특별 교통대책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증편이 이뤄집니다. 구속버스는 하루 평균 1,287회, 철도는 29회, 항공편은 20편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우회도로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부선과 영동선에서 실시되는 버스 전용 차로제의 경우 끝나는 시간이 밤 9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4시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전용차로 위반 단속 등을 위해 드론과 암행 순찰차, 경찰 헬기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 추석 당일과 앞 뒷날, 그러니까 3일 동안에는 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3일과 14일은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 공항 철도의 운행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